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제가 어저께 드디어 현대자동차의 엔트리 SUV죠. 베뉴의 실물을 영접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소형 SUV들을 요 근래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뉴의 실물을 딱 봤을 때 너무 귀여워!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일단 뭐 아담한 차체도 그렇고 이 사각형 모양의 눈매가 저는 되게 안팡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베뉴는 밀레니얼 세대의 혼라이프를 겨냥했다고 하죠. 혼라이프는 뭐 말 그대로 혼밥이나 혼술, 뭐 혼자 보내는 시간 등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베뉴와 함께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치 제가 후라이팬 위에 있는 햄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뉴의 디자인을 좀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전면에 이렇게 격자무늬 패턴의 그릴이 적용이 됐거든요. 제 시승차는 모던 트림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자무늬 패턴이 적용됐는데 플럭스라는 트림, 디자인이 차별화된 플럭스 트림에는 삼각 패턴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더 팰리세이드의 진짜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 더 나더라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방향 지시 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LED 주간 주행 등과 또 그 안쪽으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각형 램프가 베뉴의 진짜 인상을 좌지우지 하는 게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인상을 딱 이 램프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측면을 보면은요, 진짜 베뉴가 아담하다라는 게 더 확 느껴지고 저는 앙증맞음이 어디서 오나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 휠하우스 부분이 되게 이렇게 애기들 궁뎅이 쳐주듯이 이렇게 톡톡 치고 싶을 정도로 볼륨감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귀여움만 존재하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대범함도 좀 가미가 됐는데 그 부분을 이 캐릭터 라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상단과 하단에 조금 이렇게 입체감을 살린 캐릭터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제 시승차는 모던 트림이지만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기본 15인치 알로이 휠이 아니고 17인치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C필러 부분의 V 배지는 플럭스 트림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모던 트림에서는 또 현대차가 베뉴의 트윅스라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색의 V 배지도 되게 멋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투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제 시승차의 경우에는 지금 이 네이비 컬러로 웜톤으로 처리가 된 모습입니다. 후면 볼게요. 근데 후면 보러 오니까 저랑 키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원래 항상 차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크고 높아서 이 앞에가 안 보였는데 되게 잘 보이는 느낌이어서 뒷면도 역시 아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에는 LED 리어 콤비램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단과 하단에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비즈가 약간 박힌 것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밤에 불이 들어오면은 진짜 되게 빛나더라고요. 네, 트렁크는 이제 많은 짐을 실을 수는 없지만 이게 혼라이프를 겨냥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단 러기지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넣으시면 더 깊은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열 좌석은 6:4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당겨서 밀어주시면 이렇게 저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되네요. 내가 힘이 부족한가? 안 된다. 앞에서 한번 당겨볼게요. 됐다. 이렇게 당겨서 하면은 꽤 넓직한 공간이 연출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폭이 조금 좁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가로폭이 또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긴 짐을 싣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는 일단 탑승하자마자 되게 실용적인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송풍구나 이런 8인치 모니터도 되게 아담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이얼 형식의 공조 버튼들이 되게 큼지막하게 딱 세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조작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온도를 조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송풍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내에 메테오 블루 투톤이라고 해서 실내가 검정색이 아니고 약간 네이비색 대시보드와 이런 센터페시아 부분 이런 데에는 다 인조가죽 시트도 그렇고 네이비 컬러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도어 트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는 회색, 약간 밝은 회색의 시트가 적용이 됐고 이런 대시보드 아래쪽에는 또 베이지색 컬러로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실내가 베이지톤, 네이비톤, 그 다음에 회색깔도 들어있고 해서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락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계기판은 지금 속도계와 RPM 게이지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시보드에는 8인치 모니터가 적용됐는데 저는 약간 이거를 떼서 이렇게 뭔가 조금 과장을 보태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작아요. 작게 아담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이 베뉴의 어떤 정체성이나 모습과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밑에 이렇게 공조 버튼들이 일렬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얼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없고 대신에 USB랑 그 다음에 충전 포트가 하나 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츠 타입 변속기가 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변속기 자체도 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서 잡는 그립감이 편안하고 아래쪽으로는 이 동승석과 운전석의 열선 시트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있고 이 베뉴의 경우에는 이륜 구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륜 구동이지만 험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모드가 함께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세 가지 그다음에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돌려주시면 스노우 머드, 샌드 총 세 가지의 험로 주행 모드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지금 이 위쪽에는 조금 더 작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모양이 다른 컵을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대시보드와 이런 도어 트림에는 다 플라스틱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레탄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제 바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형 SU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차에는 썬루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썬루프를 적용하실 때에는 투톤루프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는 건 수동으로 열어주시고 여기에 버튼을 한번 열면 원터치로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날씨에는 진짜 썬루프를 열어놓고 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2열 공간에 제가 앉아봤는데요. 베뉴를 딱 앉았을 때 사실 이게 지금 저희 촬영 PD님의 자세로 맞춰놨는데 제가 저는 어딜 앉아도 사실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평균 키의 남성분들은 한 이 정도 다가오겠죠? 그러면은 사실 주먹 하나 남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성인 3명이 앉을 수는 있는데 낑겨서 앉을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앉기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3, 3, 5 모여서 갈 수는 있는데 남성 3명이 앉기에는 그래도 공간이 역부족하긴 하지만 베뉴의 어떤 차급이나 엔트리급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공간을 빼낸 것 자체도 되게 공간을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헤드룸 공간도 지금 이 베뉴가 위쪽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오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공간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아쉽게도 2열에는 이제 뭐 다른 송풍구 버튼이라든지 USB를 이렇게 뭐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USB 포트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래도 앞좌석에 이렇게 시트 포켓 을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앉았을 때 각도는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대신에 장거리를 가기에는 시트 자체가 약간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궁뎅이가 배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뉴는 일단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과 IVT 무단 변속기가 장착이 됐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123마력, 최대 토크는 15.7을 발휘하고, 지금 제가 탄 베뉴의 경우에는 모던 트림이에요. 그래서 모던 트림에 그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17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돼서 17인치 기준의 복합 연비는 13.3km 퍼 리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베뉴는 뭐 첫인상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전 사실 어저께 이제 차량을 회사에서 받아서 왔을 때 저희 엄마랑 언니가 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잠깐 베뉴를 타고 저기 별내 쪽을 다녀왔어요. 근데 엄마랑 언니도 보자마자 너무 차가 귀엽다고 하면서 요새 소형 SUV들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트는 일단 인조가죽이 적용이 됐는데, 뭐 인조가죽의 질감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 시트 자체가 이렇게 좀 평평한 소파에 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삐비비비비 이러면서 앞차와의 간격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앞차 충돌 방지 보조도 되어 있고, 저는 베뉴를 따로 뭐 이렇게 출시 행사장에 가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시승 행사를 해서 만나보지를 못해서 사실 그냥 이제 생각만으로는 소형 SUV니까 그래도 가장 엔트리급이니까 그렇게 별다른 기대를 안 했었는데, 어저께 주행을 또 해보고 지금도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주행하는 질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IVT 무단 변속기가 장착이 됐잖아요. 이 변속기 자체가 되게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왼편에 스티어링 왼편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놨는데 이게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행하면서 저도 이제 운전자가 스스로 이렇게 차선에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여주는 힘이 좀 많이 세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핸드폰이 SE여가지고 항상 미러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USB 제 그 핸드폰 충전기에 USB 잭을 꽂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모니터에 지금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연동을 처음 됐기 때문에 진짜 편하네요. 네. 저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놀랬거든요. 이게 잡는 느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두께감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차체가 좀 아담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뭔가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스티어링 부분 자체도 되게 두께감 이렇게 묵직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감상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시트가 전동식이 아니에요.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오랜만에 그래서 전동으로 이렇게 윙 가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다 조절을 하니까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소형 SUV니까 아무래도 비용 절감, 그리고 베뉴가 또 가격 가성비가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채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제가 모던 트림인데 뭐 드라이빙 플러스나 현대 스마트 센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총 가격을 계산을 해봤더니 2,122만원이더라고요.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왔는데 오 이거 봐 이거 봐 차선이 막 자기가 혼자 제어를 해줘요.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어제 단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품절음이 잘 들립니다. 지금 제가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이 이 필러 쪽에서 이렇게 슉슉슉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노면 소음도 사실 좀 잘 느껴지기도 하고 아 그리고 단점을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코너를 돌 때 살짝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베뉴가 코너를 돌아나갈 때는 살짝 이렇게 이 갸우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감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좀 빠른 속도에서 한 게 아니고 좀 정속으로 달렸을 때도 살짝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베뉴에는 모드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트랙션 모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베뉴는 2륜 구동 모델인데 4륜 구동 모델처럼 이제 험로 상황에 따라서 험로를 주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에코이고 트랙션 모드에서는 스노우 머드 샌드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노멀 모드로 달릴 때는 좀 부드러움이 집중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모드는 네 스포츠 일단 RPM 게이지가 많이 높아지진 않았고 그래도 지금 한 1500에서 달리고 있다가 2500 정도로 확 올라갔어요. 달려볼게요. 간극이 크진 않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가속 페달을 밟아봤을 때 소리와 함께 약간 살짝 이렇게 좀 기민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살짝 빨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모드 간의 간격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베뉴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제가 탄 시승차에는 지금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티어링 휠 쪽에 크루즈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서 세팅 값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스티어링에서 빼면 오 약간 차선을 딱 인식을 해가지고 가긴 가는데 근데 살짝 이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치다가 이렇게 조금씩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좀 방금 들었어요. 근데 자세를 잘 잡으면은 다시 지금 정 가운데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그 양재역 회사에서 퇴근길에 갈 때는 약간 이 차선이 좀 흐릿하게 되어 있었어요. 재공사를 들어가는지 좀 이렇게 흐릿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세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베뉴에는 이 전방 차량과의 이 거리를 설정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또 크루즈가 해제가 돼요. 이게 또 오랫동안 스티어링에 손을 떼고 있으면 잡으라는 표시도 나오거든요. 가속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고요. 가속은 더뎌요, 여러분. 뭔가 초반에 되게 오 이러다가 아 이렇게 되는. 일단 뭐 아까 도심 주행에서도 그랬지만 초반에서 중반 영역까지는 되게 힘을 잘 받아서
무리 없이 달려나가는데, 이렇게 좀 고속도로에서 이제 가속을 시도하기 위해서 조금 밟아보면은, 적극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굼 뜹니다, 여러분. 근데 고속 안정성은, 물론 이제 속도가 높아질수록 살짝 뒤뚱거리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워요. 이 차가 워낙에 엔트리급 SUV이다 보니까 진짜 약간 가장 소형 SUV들 중에서도 가장 작게 나왔잖아요, 몸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휠베이스를 따져보면은 또 휠베이스 자체는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수치 자체가. 그래서 공간은 참 잘 뽑아낸다, 현대기아차가 공간성을 참 잘 해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같이 가는 피디님은 지금 살짝 좁다고 하시긴 했지만 브레이크도 제가 지금 약간 나선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입로에서 브레이킹을 했는데 브레이크도 진짜 곧잘 들어요. 초반에 이렇게 제어력이 뭉쳐있어가지고 콱 밟히는 게 아니라 살짝 급브레이킹을 했는데도 중반 영역부터 더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만 사실 잘 밟아도 운전 되게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약간 하남이랑 비슷하게 돼 있네. 저기 좀 먹으러 가봅시다. 저기 이토피아라고 푸드코트를 이토피아로 해놨어요.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버거도 있고. 맛있어 보이죠? 근데 비주얼 장난 아니야. 아니, 비주얼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크게 말렸는데? 전시장에는 지금 옐로우 색상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까 내가 말했던 제가 아까 말했던 보세요, 반짝반짝거리는 나는 그 비즈가 박힌 것 같다는 그런 디자인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옐로우 컬러가 진짜 형광옐로우에요. 형광옐로우. 그래서 지금 여기 펄도 적용이 된 것 같고. 짠! 아까 전 겹자무늬였잖아요. 근데 얘는 플럭스트림이 적용이 돼서 삼각형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베이비 펠리세이드라는 느낌이 좀 들죠? 확실히. 또 다른 차. 맞은편에 이렇게 바로 펠리세이드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좀 닮았다. 저는 닮았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닮았네요. 와, 펠리세이드 옆에 있으니까 베뉴가 진짜 작아 보여. 더 컴팩트해 보여요. 안녕. 얘가 모던 트림인가 봐요. 격자 무늬 크림. 네, 오늘 베뉴와 함께 혼라이프 즐기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또 스타필드에 와서 빨간색의 그리고 노란색의 베뉴와 함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초반에는 사실 현대차가 왜 베뉴를 홀라이프로 겨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앙증맞은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의 어떤 실용성을 강조한 면과 그리고 또 가성비, 가격이 우선은 1,400만 원대부터 2,000만 원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정말 1인 가구의 홈라이프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오늘 벤으로 함께 타면서 진짜 차를 벤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1.6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해서 또 부드러운 그런 주행 실력이 저한테 되게 편안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베뉴와 혼자 보냈던 혼자 놀기의 진수를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 베뉴 시승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카이즈 윤수정이었습니다. 안녕!